Hello. 보고 싶었다고요? 저 브이앱한 지 3일밖에 안된것 같은데. 얼굴이 조금 부었구만. 얼굴이 조금 부었어. 정인이랑 비슷한 모자 썼다고요? 따라 산 거예요, 정인이가. 밥 먹었습니다. 잘 계셨죠? 진짜 찾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일 보고 싶었다고요? 하긴 요즘은 진짜 볼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죠? Miss my baby 현진.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다들 힘들겠다. 그래서 저번에 연습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때 댓글에서도 고민 상담소도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갖고 금방 찾아왔죠, 다시. 진짜 진짜 금방 찾아왔는데. 니티 예뻐요? 감사합니다. 하우 아 유? 저는 진짜 요즘 진짜 바쁘게 살고 있어요. 진짜 하루에 레슨 막 3개씩 막 하고 연습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거의 회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착장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착장은 예쁜데 오늘 제 얼굴 상태가 좀 그렇네요. 어제 사실 밤늦게 춤 레슨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갖고 숙소에서 설렁탕 시켜 먹어버렸지 뭐예요. 자, 이것도 오랜만인데? 이거 최근에 한게 1월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인데. 제가 오랜만이라 좀 긴장이 되네요. 역시 바로바로 이렇게 고민들을 적어주시는데 제가 또 고민을 몇개 선정해 왔습니다. 일단 가볍게 음악을 들으면서 할까요? 제가 요즘 듣는 노래는요. 'Me Because of You'란 노래인데요. HRVY의 분께서 부르신 노래입니다. 조명이 너무 사실적이라고? 조명 안 꺼볼까? 어때? 너무 어둡죠? 볼까? 아니 너무 어둡다 이거. 이게 낫다. 무섭다고요? 여러분 저보다 많이 무서움을 많이 타시네요. 켰어요. 지금 정도가 딱 좋죠. 아까 너무 밝았고. 그죠? 지금 괜찮죠? 조명이 노란색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조명은 제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너무 누래. 나 방금 조명 봤는데
아니 하나도 안 춥습니다. 이게 소매가 길어서 이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현진이 키 컸다 뭐야. 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필터를 바꿔보려고요? 잠시만요. 근데 이건 진짜 필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낫죠? 이거 낫죠? 오케이 이걸로 갈게요. 자, 자 그러면 제가 뽑아온 걸 해볼게요. 자, 현진이의 고민 상담소 답은 잠 뭐야 또 전기 또 났다고요? 진짜 이거는 아무 필터도 안 낀 거. 우리 필터 키는 데만 지금 거의 6분을 소요하고 있어. 이게 노 필터예요. 이건 근데 진짜 조명이 너무 뚜레요. 낀 게 낫다고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투표하셔갖고 필터를 끼자 안 끼자 해서 한 분이 이게 나아요? 아보카도 써달라고요? 이게 뭐예요? 일단 그냥 일단 하고 만약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할게요. 네 이게 좀 누르해서 이게 조명 자체가 네 이걸로 할게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만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 마음에 여러 감정들이 꾹꾹 눌려있는 것 같아 엄청 울면서라도 한 번에 그걸 뱉어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럴 때 많죠. 저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우울한 경우는 저는 드문데요. 제가 어떨 때 가장 힘드냐면 안 좋은 일이 겹쳐서 한 번에 몰려오면 그때 저는 뭔가 저 꼼짝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 성격도 그래요. 뭔가 진짜 안 좋은 감정들이 한 번에 들이닥치면 그냥 가끔 소소한 그냥 좀 작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생기는데 이렇게 한 번에 들이닥치면 진짜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사실 해결한다고도 말 못하겠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해결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평상시대로 하루하루 보내고 또 자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지워지면 물론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힘든 것도 있겠지만 만약 기억에서 지워진다면 뭔가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그랬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멤버들의 도움도 있죠. 멤버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또 우울하거나 힘들면 애들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저한테 먼저 물어봐줘요. 왜 이렇게 힘든 거 있냐? 그러면 이제 그때 저한테 먼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술술 얘기해버려요. 내가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주면 저는 그냥 경계고 뭐고 없이 그냥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멤버들이 많이 도와주죠. 멤버들이 눈치도 빠르고 또 어떻게 하면 나를 다시 웃게 만들어줄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해서 멤버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고 뭔가 요즘은
네,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브이라이브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는 댓글들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소소한 기쁨 같은 거를 더 크게 와닿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나는 웃고 계속 행복하고 하다 보면 자꾸 그 소소한 행복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 많던 스트레스가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울면서라도 한 번에 그걸 뱉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운다 해서 이런 게다 뱉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울고 나면 속도 후련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억지로 울려고 하면 뭔가 더 키워지는 느낌? 내가 힘들지 않았던 경험까지 다 생각하고 다 끌어들여서 우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서 저는 굳이 막 일부러 울려고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진아, 너는 힘들 때나 외로울 때 항상 듣는 노래가 뭐야? 저는 근데 어떤 힘듦에 따라서 노래 듣는 것도 다른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공허하거나 뭔가 좀 마음이 허하거나 그럴 때는 좀 잔잔한 노래를 듣는 것 같고 뭔가 억지로라도 내 텐션을 끌어올리고 싶은 경우에는 신나는 노래도 요즘은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신나는 노래는 잘안 들었었는데 그 미국에서 투어할 때 이제 제가 주로 들었던 음악이 있는데요. 그때 한번 연습실 때도 한번 이분의 노래를 틀었었는데 캐시캐시라는 분의 노래입니다. 신나는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캐시캐시, Surrender 이란 노래입니다. 진짜 들으면 기분 좋아져요.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오늘 편의점 수제비 먹었어요. 노래 좋죠? 여러분들이 미로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이게임 기반이라. 놀이동산 같은 노래네요. 맞아요. 축제 같은 데서 들을 법한 노래들. 그래서 이어폰에 크게 틀어서 들으면 진짜 신나요. 이런 노래입니다. 락 페스티벌 약간 그런 느낌? 이런 노래예요. 이런 거 들으면 진짜 신나요, 그냥. 네. 신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행복해지는 기분. 맞아요. 진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신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래 제목 한번 다시 알려줘라죠, 제발. 캐시캐시의 Surrender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난 미뤄둘 때 이런 기분이라고요? 미로는 뭔가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갖고 연습할 때 굳이 한번 다시 듣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무대할 땐 제일 신나죠. 무대할 때 제일 좋은 노래가 미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락.
스키즈가 이긴다. 아주 좋은 닉네임을 갖고 계시네요. 스키즈가 이긴다. 아, 스키즈가 또 다 이긴다 님의 사연입니다. 현진 오빠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나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 떨고 무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제 꿈이 피아니스트라. 오, 멋있다. 피아니스트라 피아노 경연 나갈 때이면 항상 표정이 얼고 손도 차가워져서 제 실력을 다 못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대에서 끼를 펼치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출 수가 있나요? 사실 제가 하는 무대는 이렇게 경연 대회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애초에 제가 무대를 할 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스테이랑 같이 놀자는 생각으로 무대를 해서, 근데 또 공감이 되는 건 제가 연습생 때는 또 경연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평가를 받잖아요.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연습해서 딱 한 번의 기회로 평가를 받는 건 그런 기분은 제가 또 잘 알거든요. 연습생 때 하도 많이 그런 월말 평가나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서 그럴 때 저는 그냥 저도 엄청 떨었어요. 진짜 바들바들 떨리고, 물론 춤을 출 때는 동작을 하고 동작을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몰입해서 할 수가 있어서 그나마 덜 떨린데, 노래 부르거나 뭐 아니면 내 노래를 부를 때는 이제 많은 연습생들 앞에서 혼자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뭐 컨디션에 따라 오늘의 평가가 어떻게 나는지도 달라지고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저도 많이 긴장을 했는데, 저는 그냥 뭔가 즐겨야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연습생 때는 많이 떨게, 처음엔 정말 많이 떨었지만 하다 보니까 뭔가 익숙해지고, 또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뭔가 그냥 내가 연습한 거 그냥 보여줘야지 이런 뭔가 부담을 좀 덜어내고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좀 뭔가 덜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피아노랑 저랑은 좀 많이 다른 게,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로 되게 온 열정을 쏟아서 이 손가락 움직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떨릴 때 손이 떨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무대에 서서 춤을 출 때는 아무리 손이 떨리더라도 온 몸을 다 쓰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경우에는 정말 손이 떨리는데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대단한 무대에 서시는 것 같고, 이런 정말 건반에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진짜 몇십 년 동안 피아노를 막 배워서 경연에 올라와도 손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내시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짱입니다. 멋있다. 저도 그 영상 같은 거 봤거든요. 막 피아노 경연 이런 콩쿠르 그런 거 막 봤었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그게 큰 무대에서 조명 하나 받아서 딱 오로지 피아노랑 나만 보일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근데 거기 또 관객분들도 굉장히 많고 다 그 음악만 듣고 있고, 이 피아니스트 분의 손가락만 보고 있고 이 피아니스트 전체적인 무대만 보고 있으시니까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저야 뭐 무대를 해도 옆에 멤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덜 떨리는 거지,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걸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 더 대단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현진이가 하는 무대도 대단해. 물론 정말 뭔가 무대 뭐 어떤 게 더 대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어쨌든 온 몸으로 하는 거지만 뭔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신다는 것 되게 저한테는 좀 되게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하나만 틀려도 진짜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동공지진 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노래 부르면 하나만 나가지고 이렇게 막 동공지진하고 막 그러는데
네, 아무튼 무대에 올라서시는 모든 분들은 진짜 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즘 제가 좀 다양한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해보는 것 같아서 사실 어떤 노래를 추천해드려야 될지. 네, 제가 요즘 듣는 노래입니다. 12시 45분 이란 노래입니다. 에덤? 이란 분의 노래입니다. 노래 좋죠. 이 공공즈 V앱이 시급하다고요? 아, 그러게, 공공주 V앱 아직도 오래됐다. 최근 한 게 언제죠? 최근 한 게 또 언제지? 작년 9월이라고요? 진짜 오래됐다. 자, 애들한테 말해서 조만간에 다시 불러볼게요. 서공해지 V앱이요? 없어요. 그냥 예인이랑 둘이서 하는 건 되겠지만 서공해지는 없습니다. 현진아, 한이가 멤버들 첫인상 알려달래? 첫인상이요? 저는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야?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컬방에서 처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보컬방에서 처음 봤는데 되게 발라드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발라드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진짜 뭔가 진짜 가수 같고. 그래서 우와, 저 옆에서 맨날 계속 악보 기꺼 악보 이렇게 차 들고 와갖고 보면서 어? 이거 불러줘. 불러줘요 또. 와, 너무 좋다. 또 다른 거 불러줘. 애들 신나갖고 계속 불러줬어. 그게 이인 첫인상이고. 또 한이 첫인상은 제가 언제더라? 제가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공채 파이널 경연인가 그거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연습생분들이랑 정말 안 친했고 정말 혼자 다녔는데 한이를 그때 봤을 때는 되게 연예인 같았어요. 옷도 자기 몸 안에 진짜 그냥 무지개인 줄 알았어. 뭐 모든 색깔이 다 있는 옷을 입고 모자 딱 쓰고 마스크 딱 쓰고 귀걸이를 거의 막 확 이렇게 해갖고 와, 얘는 진짜 그냥 벌써부터 연예인 같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이는 그 막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제 방으로 왔어요. 와서 막제 앞에서 막 노래를 막 불러요. 어때? 막 이러면서. 뭐 멋있어? 뭐 이러면서. 얘가 또 스웩 있더라고요. 연습생 때부터. 네. 또 누구야? 그래, 한이는 그때부터 뭐 한지성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말해줬다고요? 그래, 이건 내가 얘기해야지. 본인 입으로 말 못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한이는 그냥 뭐 연습생 때부터 그냥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멋있었어요. 스웩 있고. 또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아 진짜 그냥 나는 가방 딱 메고 그 알죠 그 파란색 그 야구 점퍼 같은 거 그거 메고 와서 그랬죠. 그리고 어디였지 그 김밥집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봤었나? 아무튼 어디서 봤었는데 그냥 되게 공부 잘할 것 같은 공부 정말 잘할 것 같은 모범생 느낌이었습니다. 네, 진짜 승민이 그냥 모범생. 그때도 안경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한이가 현진이 애기 같았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는 애기 같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 그때 한이는 저를 애기 같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 한이는 그때 연예인이었거든요. 연예인이었습니다. 네, 찐경, 찐경. 그래, 승민이 찐경 썼어요. 몽실몽실 했다고요? 나 그랬나?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정말 옷 입는 법도 몰랐어요. 창빈 형이 처음으로 옷 사는 방법을 알려줬다니까요. 아, 한이 했고 승민이 했고 이은이 했고 필릭스! 와 필릭스는 그냥 제가 진짜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왜냐면 그때 제가 월말평가 중에 난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새로운 연습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후광이 그냥 빠! 그냥 올 블랙에 검정색 추리닝에 머리는 이렇게 싹 넘기고 애가 눈은 진짜 이만해 갖고 그냥 뭐저 왕자가 검정색 옷을 입으면 이런 느낌일 거라는 생각으로. 근데 목걸이 쫙 반지 금반지를 그냥 쫙 팔찌 시계 쫙 해갖고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릭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연습생들 다 그냥 난리 났죠. 그냥 와쟨 진짜 목소리 좋다 막 이러면서. 네, 필릭스는 진짜 그냥 네, 금시계랑 금반지를 그냥 따따따따따. 네, 기가 막혔어요. 진짜 붐이 일어났어요. 와 목소리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랑 목소리를 외치기랑 완전 완벽했거든요. 올백머리 싹 하고 걔 숙소 놀러 갔었는데 저는 이제 본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숙소 갔었는데 막방 안에 왁스도 있고 막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오나 봐요. 네, 창빈이 형은 아 일단 말해줘야 한이는 혹시 창빈이 형그 첫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에 네, 지성이는 릭스가 당연히 형일 줄 알았대. 맞아요. 저도 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동갑이더라고요. 빨리 창빈 형 얘기는 뭐 어떻게 했어요? 창빈 컨닝 금지라고요? 아니 컨닝이 아니라 참고하는 거죠. 랩을 잘했다고요? 아 맞아요. 그때 들어오자마자 아마 클럽 월평인가 아무튼 쇼케이스 월평 월말 평가를 봤는데 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네 저는 한이 랩하는 거 듣고 와넌 진짜 랩 잘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창빈이 형 오니까 와 진짜 좀 진짜 잘한다네 진짜. 한이도 진짜 제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랩 중에서 한이 랩이 정말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 연생 초반에. 근데 창빈 형은 갈아탔죠. 어마어마한 실력파인 줄 알았다고요? 아, 저도요. 네,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 이제 한이는 트랩을 되게 잘하고 창빈 형 붐뱁을 정말 잘해요. 무섭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정인이는 현진이 이 세상 잘생김이 아니었다고 극찬했다고요? 나 요즘은 안 그러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와, 형 진짜 못생겼다. 와 진짜 못났다 못났어. 본인이 더 랩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누구요? 누가? 한이가? 뭐야? 어. 어 그래요? 못났다 못났다 해야 잘생겨지는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창빈 형 얘기했고 리노 형 일단 리노 형의 첫인상은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댄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소속되어 있는 댄서 크루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이 어느 크루에 속해 있는 걸 알았다기보다는 형이 딱 그 크루를 얘기했을 때 와 형 진짜 여기 크루였어? 라고 물어봤었는데 뭐야 또 그랬는데 예. 그리고 리노 형은 별로 임팩트가 없었어요. 리노 형은 별로 임팩트가 없었는데 리노는 그냥 한이나 리노 처음 보고 보컬인 줄 알았대. 근데 전 처음 보자마자 춤 얘기해갖고 바로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리노 형. 한이는 리노 엄청 잘생겼다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아니 리노 형은 그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 다이어트 하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잘생겼죠. 잘생겼었는데 별로 막 임팩트는 없었어요. 그냥 오. 아 기억이 잘 안 나냐 리노 형은? 리노야 울지 말라고요? 절대 안 울어요. 삐진다고요? 절대 안 삐져요. 제가 리노 형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리노 처음 보고 너무 놀랐는데 너무 잘생겼어. 아 근데 잘생겼어요. 아 저 못생겼다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날에 저랑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나? 그것도 아닐 텐데. 그날 밥 같이 먹으러 다녔는데 리노가 쿠션 두고 너 때리러 올지도 몰라. 차라리 그런 거면 다행이죠. 현진이 리노 오빠 강하게 키우네. 제가 리노 형한테 거의 키움 받고 있어요. 네, 또 누가 찬이 형 나왔나요? 찬이 형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찬이 형은 한이는 혹시 찬이 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요? 일단 찬영 첫인상은 일단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맨날 검정색 옷 입고 다니고 스냅백 맨날 쓰던 뽀글머리 형이었어요. 거의 우리 회사 최고봉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처음. 컨닝하지 말라고요? 컨닝 아니에요. 한이가 찬영 무섭다 했어요? 찬이 눈 작고 귀엽게 생겼다 또 이인은. 눈이 작고 저는 약간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해요. 전 진짜 약간 사람 얼굴을 봐도 잘 안 보인다 해야 되나? 오래 보는 사람이 사람을 오래 보는 그런 저 멤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뭔가 전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얼굴 약간 구별이 안 거예요. 다 막 인식이 잘 안 돼요. 사람 얼굴이. 아, 찬이 형은 뭐 그냥 조금 무서웠죠. 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완전 아닙니다. 지금은 뭐 제일 든든한 형이죠. 지금은 뭐 완전 그냥 리더의 대명사? 네. 근데 그때는 좀 무서웠죠. 연습생 첫날에 프리스타일 뭐 했냐고요? 와, 갑자기 생각났어. 아, 저 고민 상담소에서 자꾸 여러분들께서 자꾸 저를 이론적으로 이끌어 주시네요. 아, 진짜. 이거까지만 얘기하고 다시 고민 상담하겠습니다. 양화대교 불렀습니다. 양화대교 부르고 춤은 박수 쳤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진짜 프리스타일 지금 해보자고요. 저 이거예요. 이것도 심지어 이것도 박자도 안 맞아. 그랬죠. 다 추억이네. 자, 이제 딴 얘기하기 없기 다시 고민 상담소로 넘어갈게요. 레벨 1이었구나 현진이. 아니, 아예 회원 가입조차 안 했을걸요. 레벨 1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름 설정 이런 것도 어려워했을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 회원 가입하기 어려워서 약간 어쩔 줄 모르는 그냥 그 정도. 레벨이면 양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다시. 뭐야, 벌써 37분이나 됐잖아. 아, 진짜 이 시간 한 지금 한 1분 1분이 아까워요 지금. 네. 자,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정다은이라는 분께서 적어주신 사연인데요. 하루를 너무나도 밝고 즐겁게 보내고 나서 밤만 되면 공허해지는 게 고민이에요. 뭔가 특별히 속상할 일도 없었고 즐거운 일도 많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진짜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불을 탁 끄고 눕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지고 공허해지고 어느 날은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그래요. 제가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까요? 학생이라 당연히 학업 고민도 있지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데 현진 오빠도 그런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물론 계속 저는 뭔가 우울한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으면 그냥 계속 우울하기만 한데 어떨 때 전 이랬냐면 예를 들면 어떤 무대에 섰다가 많은 관중들, 많은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고 딱 집에서 불 딱 끄고 누우면 뭔가 내가 지금까지 들려왔던 소리들이 이제 안 들리잖아요, 누울 때. 그러면 이제 그때 뭔가 탁 뭔가 맨 막 이렇게 돌아요, 세상이 막. 저도 그런 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그래요는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잠도 안 들고 저도 잠도 안 들 때도 있고 뭐 정말 잡생각들이 많이 날 때도 있고. 잠깐만요, 너무 더워. 난방밖에 안 되네. 잡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날 때도 있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 크게 공허하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공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얘기는 그냥 덜 힘들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또 상담이 안 맞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상담이 그렇게 받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나서 고민이 해결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정말 상담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떤 일에 행복했냐,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았냐, 어떨 때 웃겼냐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냥 혼자 미소라도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길 바래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다음에 틀 노래는요. 무슨 노래 들을까요? 저 듣는 노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노래를 틀어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저는 고민했을 때 어떻게 푸냐고요? 저는 고민을 막 풀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나 고민 있으면 좀뭐 멤버들한테 얘기하거나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제가 아무리 어떤 고민이 있더라도 뭐 내일 되면 괜찮아지겠지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서 더 힘들 수 있는 걸덜 힘들게끔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다 치료하지는 못하고 뭔가 다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내 스스로가 금방 해결되겠지, 금방 괜찮아지겠지,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무뎌지게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제 감정을 더 무뎌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음 노래는요. 들을까? 아이유 선배님의 무릎이란 노래입니다. 한때 이 노래만 들었었는데. 아이유 선배님의 무릎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 브이앱 보는 게 힐링이라고요? 다행이다. 일주일에 두 번이나 힐링하셨네요.
저번 주에 했나? 아닌데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죠? 다음은 외국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닉네임이 좀 어려운데? 별점 점점 동그라미 에이나 하트 고래. 이거 무슨 표시? Maybe you will not read this, but what I am worried about these days is about my father's health. He's been sick for 6 years, and this year his health become worse. I'm scared, Hyunjin. I'm not ready for to be far from him yet. First of all, thank you for your card to tell me, because it's quite deep story and yeah, it really hurts my heart. And I don't know if it will comfort you, but I'll always pray for your father's health and a lot of stay will pray for your father. Yeah, thank you for telling me. I will pray for your father. Thank you. 넥스트 릴 지터버그 스테이 tells me this is really really deep story. I recently lost my hearing on one of my ears, and I'm really worried that I might lose it in my other ear. How can I stay positive when I'm so nervous? Oh. I'm so sorry that all I can just say just cheer up. And I'm so sorry that I couldn't be with you, but you know I always be with you. And Stray Kids will always be with you. And all of Stray Kids members will pray for you. We love the song. And so we know that two ears are really, really give us happy, give us much happier. So, yes. Oh, I'm so sorry that I am not next to you, but yeah. Thank you for telling me this deep story. Yesterday I saw these things, your story, and I'm so worried about you, 'cause I know that it's really, really scary thing, but thank you and I'm so sorry. Thank you.
And I surprised because someone read your experience and someone wrote some letters. I wish you see this. I know that Hyunjin is the one reading this, but I can't help but reply. I'm really sorry for what happened to you and your ear. I would suggest you could always pray about it and or know that you're strong and you can adapt. Humans are made to adapt and though it would be hard if you lost all of your hearing, you'll be able to get through it. Have confidence in yourself. Try not to stress so much and know that you will one day get through all of this. I think there's a lot of great stay. This experience really hurt, and you have a lot of your friend like stay and Stray Kids, so I wish for you. Thank you. Ja. 그럼 노래를 듣겠습니다. 저 행복한 노래를 듣고 싶어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어반자카파님의 위로란 노래입니다.
어반자카파님의 선배님의 위로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되게 좋아요.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현진아 안녕. 아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님의 사연입니다. 현진아 안녕. 누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 못하는 게 고민이야. 친구나 지인들이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 무의미한 대답만 해줘.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너는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어. 솔직히 말하면 남의 아픔도 잘 공감 못해주겠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냉철한 걸까? 어떻게 하면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로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은 애초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게 고민일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은 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랑 너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해줄 때 저는 굳이 공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감해 주면 물론 공감해 줘서 더 뭔가 위로를 해줄 수 있다면 더 좋긴 한데 굳이 공감해 주지 않아도 저는 제가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공감을 바라고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서 난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이런 걸 얘기해 줌으로써 내가 좀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스테이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의지해주고 싶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한테 의지해주고 싶지 않아요.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평소에도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평소에 말할 때도 너무 깊이 있게 말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싶지 이기적이고 잘잘못 따지는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인 수치나 객관적인 그런 거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건 그냥 성격인 것 같고요. 이런 게 이기적이고 냉철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공감을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있고 네, 정말 그리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땠을까?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도만 생각해 주시는 것 자체가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의 공감을 100%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100% 공감을 해줄 수 없고 누구나 100% 공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지인 얘기 듣거나 이렇게 저한테나 누구한테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는 것 자체로도 그냥 너무 착한 사람 같은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로 주변에서 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외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만 들어줘도 좋은데 요즘 또 각자 살잖아요. 뭔가 휴대폰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와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공감을 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깊이 있는 이야기,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입니다. 정혜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지금 현재가 행복해서 고민이에요. 중학생 때는 우울하고 운도 없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오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운도 많아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에 마냥 행복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해버리면 미래에 큰 불행이 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이분께 드리는 말은 아닌데 뭔가 혹시라도 제가 스테이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달라 해서 지금 나는 괜찮은데 억지로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거나 안 아파도 되는데 한번더 끄집어내서 더 아픈 경우가 있으면은 굳이 고민을 적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있었던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내가 요즘 왜 행복한지를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이라는 게 매일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포스트를. 근데 일부러 뭔가 작은 슬픔도 더 배를 불려서 더 힘들게 자기 스스로를 만들면 제가 생각하는 의도랑 너무 달라서 그것 때문에 더 아픈 스테이가 있으면 행복하거나 즐거웠던 이야기를 적어주셔도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뭐 물론 고민을 적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고민을 적고 싶은데 고민이 없어서 못 적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행복하거나 요즘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기쁘고 어떤 게 재밌었는지 얘기해 주셔도 저는 다 읽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정혜연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행복해 버리면 미래에 큰 불행이 찾아올까 봐 두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지금 행복하면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내일 모레를 걱정 안 하고 하루하루 그냥 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내가 미래에 닥치지도 않은 불행을 벌써 느끼기에는 지금 행복한 마음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나중에 불행한 거는 나중에 겪고 안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벌써 생각하고 힘들어 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운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지금 행복하고 운이 좋은 것처럼 하루하루 기쁘게 웃으면서 미래에 큰 불행이 찾아올까 봐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지금은 떨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갑자기 들이닥쳐서 더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하루하루 미래에 아직 닥치지 않은 일 때문에 뭔가 스크래치가 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프지 말고 지금 행복한 마음 계속 유지하면서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를 굳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틀어 드릴게요. 무슨 노래 틀어 드릴까요? 있을까?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의 나의 사춘기 얘기 들려드릴게요. 세상이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던 시절을 넌 아파서 사랑 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어떡해 고민상담소 방송을 들으면 뭔가 다른 스테이랑도 얘기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네. 저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내가 고민 얘기해주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응원해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정말 다 한 가족 같아요. 빛이라도 될까봐 그 모든 아픔을 내게 꺼져라도 짧게 빛을 내볼. 자, 그럼 벌써 1시간 8분이 지났는데요, 한 두 개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441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진아, 내 고민은 스키즈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있잖아.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스테이가 내 눈에 없습니다. 스테이도 브이라이브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댓글 달게요. 제 고민 들어주는 겁니다. 나는야 스테이, 다음번엔 축하 공작소도 열어주세요. 하나뿐인 언니가 결혼해서 멀리 이사를 간다네요.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속상해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헐, 다음번엔 축하 공작소? 다음번엔 그 축하 공작소로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고민 얘기해 주셔도 되고 이런 축하 받을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나 어디 붙었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냥 신나게 뛰어 놀아줄게요.
그렇다고요? 그럴까요? 좋아, 좋아. 그죠? 축하 공격수 너무 좋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축하 받을 일이 생기면 그 여러분들께서도 거기 댓글 달아주세요. 축하합니다 이런 거. 근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딱 그 들어가는데 댓글 막 몇십 개 있어. 축하해요 어디부터 축하해요 막 거기 뭐 어려운 데인데 축하해요 막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럼 진짜 뭔가 우리 진짜 한 크루 같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요. 제스 하트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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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서 보내주신 문제입니다.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문제 하십니까? 아,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가요가 아니잖아.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뭘까요? 네, 뭘까요? 카메라 봐달라고요? 어디서 카메라가 이건가? 이거다. 다시 카메라 봐줄게. 자, 빨리 정답 알려줘, 정답. 아, 뭐야? 다 아네? 식중독에 걸립니다. 정답. 유일한 답변이었어요. 식중독에 걸립니다. 해오리? 아, 아닙니다. 또 저 이거 고민은 아니고 그냥 제가 아까 잠깐 걸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말 이거 정말 정말 소소한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나? 그냥 걸어가는데 카페가 통유리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어폰 꽂고 걷는데 거기 계신 사장님이신가? 아무튼 거기 계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카페 구경하다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되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려고요. 너무 진짜 친절하게 막 그냥 밖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인사해 주셨어요.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네, 딱 멋있게 딱 이렇게 하시고 네 따숩죠. 정말 소소한 건데 굉장히 따숩지 않아요? 진짜 너무 따스웠어. 맞아, 생활 속 작은 친절 한 번 겪으면 하루가 행복해. 그니까요. 그냥 기분 좋아요. 그죠, 소확행 맞죠? 현진아, 다음 주 내 기말고사이니까 좀 응원해 줄 수 있을까? 화이팅!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잠깐만 노래를 하나 틀고 노래 하나 들을 때까지 있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밖에서 막 소리가 나오니까요. 제가 요즘 듣는 노래예요. 어제 나왔나 그저께 나왔어요. 다운님의 기억 소각이라는 노래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노래가 너무 좋길래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오케이. Okay.
끝나면 또 1초 만에 보고 싶을 거라고요? 어떡해요? 아니 근데 하루만 견뎌봐요. 내일 음악 중심 하잖아요. 캡처 타임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씌워주세요. 여기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아니 너무 노래예요. 아니면 아! 파봤어? 그냥 망했네. 아! 물이 새고 있어. 이 노래 끝나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이엔이랑 달고나 커피 만드는 거 해달라고요? 그거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그 머랭 하는 것처럼 막. 근데 그거 맛있어요? 맛있으면 나중에 해보죠 뭐. 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번에는 기쁜 이야기들로 한번 채워볼까요? 어때요? 제가 방방 뛰면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봬요. 큰 하트.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